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추미애의 두 얼굴이 또 드러났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부당한 수사 지휘권 발동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가 정작 자신이 초선 의원 시절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관여 금지 법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추미애는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이던 1996년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 찬선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 개정 법률안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 채널A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 단정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의 행동은 자신의 초선 때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놀랍게도 이 법안엔 추미애 외에도 정세균 현 국무총리, 이해찬 현 대표, 서른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추미애는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지휘권을 토시 하나라도 어길 경우 감찰에 착수할 것임을 강력 시사한 바 있고 서른은 나 같으면 총장을 그만두겠다며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 제안 이후에서 그간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처분은 검찰 스스로 독립성, 중립성을 포기하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등 선진국의 검찰과는 거리가 먼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장관이 되고 정권을 잡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태도를 돌변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정권의 통제 안에 들길 거부하고 권력 비리를 파헤쳐 나가자 검찰 수사권 무력화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행동은 개혁이고 바른 길이라며 합리화하고 따라오라며 검찰을 겁박했습니다. 추미애의 두 얼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추미애는 지난 2013년 당시 정홍원 총리를 향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정권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냐며 호통을 치며 정권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들의 비위 사실을 파헤쳐온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 내지 내쫓으려 하고 있는 추미애를 포함한 현 정권의 모습은 그때그때 다른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 발동을 놓고 윤석열 총장과 극한 대립을 하던 얼마 전 연차 휴가를 내고 산사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공무가 아닌 개인 일정이었음에도 공무원 신분인 법무부 직원 3명을 여행지에 대동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이 스스로 원해서 장관 여행지까지 따라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공무원들을 상사까지 대동한 추미애의 행태는 갑질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자 3명 중 2명은 해당 일정을 휴가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이들은 개인 권리인 연차 휴가를 장관 때문에 소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연차 휴가를 소진하면서까지 윗사람과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는 추미애가 휴가 때 이용한 차량이 장관 전용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의 이 같은 행위는 개인 일정과 공무 일정을 엄격히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그가 법 준수를 앞장서 실천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추미애의 갑질 행태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추미애는 자신이 당대표 시절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때 미군의 갑질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열흘 휴가를 나온 추미애의 아들은 휴가 상태에서 또다시 열흘을 연장을 했고 이마저도 복귀 날짜를 지키지 않고 사흘 뒤에야 복귀했습니다. 엄연한 탈영 상태였지만 상급 부대인 느닷없는 지휘가 개입돼 처벌도 받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당시 야당 대표였던 추미애의 외압 행사가 군에 작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내로남불, 이중잣대하면 대통령 문재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논란이 될 것도 없습니다. 자신들 당원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민주당 당원에 의하면 재보선 원인 제공이 자신들 당에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민주당 당원 96조 2항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의 뿌리는 문재인이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혁신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 7일 거대 도시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에서 당원을 개정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 성추행은 부정부패와 관계없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이 조항을 앞장서 만든 장본인인 문재인은 이에 대해 아무 말이 없습니다. 후보를 내면 문재인과 민주당이 스스로 자신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문재인이 당대표 시절 만들어진 혁신안이 위선이었음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원을 따를 경우 중대한 대선을 앞두고 거대 도시의 단체장을 앉아서 빼앗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 경우 문재인은 퇴임 이후가 더욱 불안할 것입니다. 내로남불 이중잣대로 그간 버텨오던 문재인이나 추미애나 민주당이나 자신들의 위선에 덫쳐걸려 허우적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때그때 말을 수없이 바꿔온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바꿀 말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뚝뚝 떨어지는 지지율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 정권 지지율 폭락에 검찰에 대한 추미애의 겁박과 내로남불 행태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이 오매불망 발언한 공수처의 출범은 점점 물건너가고 있고, 오만한 추미애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